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상당히 좀 체감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좀 저희 이 경기도 안산 쪽에는 최저 온도가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 내일부터는 계속 영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날씨 예보를 보고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요거 미니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밑에 뚫은 과정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밑에를 뚫고 지난번에는 위에다가 위를 뚫고 비닐로만 이렇게 붙였었는데요. 요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뚜껑이 막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요거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 둘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빨갛게 달궜었거든요. 안에다 놓고 그래서 여기다 달궈서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만든 거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옆에 줄을 달았어요. 줄을 날아가지 말라고 줄을 달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뚜껑이 열려도 이게 이제 여기 달려 있어 갖고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넣다 보면 습기가 생겨가지고 방울방울 물방울이 생겨서 밑에 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빠질 수 있도록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어갖고 이거 보세요. 이게 팍팍 열려요. 팍팍 열려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날아가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뚫어져가지고 물방울을 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밑을 빵빵빵 뚫어줬고요. 꽃챙이 같은 걸로 빵빵빵 뚫으면 금세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다, 네 개는 다 이렇게 뚫어졌어요. 뚫어주고, 이것도 뚫어주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다. 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것도 뚫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위를 막으려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또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위에다가 뭐 담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추운 겨울날 밤중에는요 이렇게 위에다가 담요 같은 거를 덮어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미니 하우스를 지금 7개를 만들었는데요.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마저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가지고 옥상에서 아직도 여기 얘네들은 지금 이제 또 한창 비 왔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요번 주에 다시 나왔는데 오늘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미니 하우스에서 정착을 할 겁니다. 빨간 거 예쁜 거 위주로 미니 하우스에다 넣을 거예요. 이 옥상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펫 핑키고요. 네, 요거는 플로레센스 썬버스트 크고. 깻잎적성. 네, 아직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은솔로 금. 또 아직도 물이 들은 상태에서 예쁘네요. 철하고요. 센세이션, 로즈법사, 흑법사. 이제 거의 깍지벌레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들여놓을 때한번더 깍지벌레 약을 뿌려줄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바구니에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요 바구니는 옮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에다 들여놨다, 뭐 계단에다 놨다가 낮에는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바구니들은 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큰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백봉, 염자, 대풍 염자, 천우엽 변경, 대품. 네, 이것도 염자. 이렇게 이제 라울들이 있고요. 색깔은 전혀
웨스트 레인도 시집가는 처녀, 비치 프리데도 아직도 예쁘게 끝에 물이 들어있고 노랗게 물이 들어있어요. 런요니, 상아 스페셜 모두 다 아직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림티, 로우마, 마디바, 그리고 금, 누다 금, 그리고는 마드리드 금, 살구 미인금, 풀덴시아도 아직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풀덴시아고요. 네, 이거는 세그레이트 피치, 아이시 그린, 네, 모두도 아직은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제가 이거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미니 하우스를 트러플 박스가 생기는 대로 또 만들 예정이고요. 아, 이거 예뻐요. 예쁘죠? 색감이 아직도 예뻐요. 풀 딜라이트, 방울복랑 금, 페리도트인데 요두 개는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제일 먼저 여기 미니 하우스에 들어갈 거고요. 요것도 이제 미니 하우스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파랑새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담은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조금 제가 아끼는 아이들 좀 물이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더 이상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미니 하우스에 입주를 했고요.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예쁘죠? 긴입적성, 릴리패드, 마디바, 데비처라, 원솔로 금, 누다 금. 이쪽에는 연봉, 백봉, 그리고 폴덴시아, 오렌지 멀로, 세그리드 피치, 그리고 캐롤이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뚜껑을 한번 덮어볼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밑에 있던 것들 좀 올라왔어요. 창들하고 방울복랑이 조금 모자라는 듯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뚜껑을 덮어볼게요. 네, 위에 이제 이렇게 고리를 만든 미니 하우스. 입주 덮은 모습이고요. 조만간 이것도 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